사사기는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 기록인데 오늘은 삼손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그 14장부터 삼손에 나오는데요. 14장을 14장이 아니라 13장이구나. 13장. 죄송합니다. 13, 14, 15, 16 이렇게 네 장을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 13장을 보고 같으면은 우리가 오늘 16장 봐야 되는 거지만 연결해서 이제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이거는 사사기 13장뿐만이 아니라 가끔 그 전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예.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럴 때에 또 부르짖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요. 구해 주세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러면 잘 나가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의 그 사이클, 죄 짓고 하나님의 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잘 가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또 죄를 짓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예. 그 생각에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위험한 것은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오늘 이 시간에 사는 크리스천들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사모님들이나 다 우리는 다시 요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께. 오늘 16장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잠시 오늘 삼손의 그 마지막 장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셨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마라 그러면서 절제 있게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도 많이 있어요. 결혼의 문제. 처음에 결혼했는데 그 처음에 결혼한 아내는 그 빼앗겨 버리고 물론 장인이 다른 친구한테 주고 그걸 통해 가서 우여곡절이 그 전에 다 나오죠. 16장 전에.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도 그냥 완전 폐가 망신하고 멸망해 버리고 그리고 삼손은 시리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와중에 그 15절까지 16절에
삼손이 가사라는 데 내려가서 한 성경을 보니까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좀 울적할 때 기생을 찾나 보죠, 옛날에. 예. 옛날에 그랬나 봐요. 예. 한 여인을 찾지 않았다 그러고 기생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 기생의 이름은 우리가 알죠. 둘릴라, 딜라일라. 그 옛날에 팝송에 볼 것 같으면 그 탐 잔슨이 부르던 딜라일라가 있죠. 예. 바로 이게 이 사람이죠. 예. 조용남 씨도 불렀죠. 예, 딜라일라, 예, 딜릴라, 이 사람이라요. 예. 그 삼손은 이 기생에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룻밤을 지나니까 그 굉장히 매력이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들릴라는 어떤 여자냐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알아내라 이런 거죠. 삼손은 항상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따라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블레셋의 중앙정보부. 삼손이 어디 가는 것을 알고 누구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그리고 삼손이 어떤 여인과 같이 있음을 알고 그 여인에게 이런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지만 이 여인은 은 1,100을 벌기 위해서 그 작전을 피는 거죠.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은 1,100이 얼마나 이제 많은 비싼 값인가. 어떤 기록에 보면은 엄청난 돈인데 그 노예들을 275명이나 되는 노예를 살 수 있다고 275명. 그런데 옛날에는 그 노예를 이렇게 팔고 이랬죠. 사고 실은 요셉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애굽에 가는 그 창세기 나오는 볼 것 같으면 애굽에 가는 길에 무슨 일 있죠? 그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하나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종이 노예가 27명이 아니라 275명이나 살 수 있는 돈은 엄청난 돈이죠. 예. 엄청난 돈으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드릴라 하고. 예.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삼손을 이렇게 이제 그 힘을 알아내려 하냐면 이 삼손은 그 당시 사사고 삼손만 잡으면은 다 잡히는 거잖아요. 삼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 1,100이라는 말은 또 이제 그 다음 장에도 나와요. 17장 2절과 같은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미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그 하여튼 은 1,100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그 집안이 막 이게 잃어버릴 정도 같으면 이 집안은 굉장히 17장에 보면 부자였겠죠, 일단. 예.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뭐 3억이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빌 게이트 같은 사람 뭐 3억이 꿈값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평상시 사람들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 하여튼 이 돈을 주면서 이제 회유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지만은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죠. 7, 7, 9으로 나를 결백해라. 예. 그것도 틀려요. 두 번째 뭐 무슨 세군으로 결백하라. 그것도 틀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배틀 이렇게 하는 것도 해라. 그 틀리고 결국은 네 번째 예.
데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이렇게 눕히고 그 비밀을 알아낸다며 이제 한 사람 아마 그 숨어 있었겠죠. 그 잘 때에 그 삭도를 이발사겠지 뭐 와서 머리를 밀어버린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그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삼손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크릿을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참한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그냥 끌려가고 눈을 빼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 같아요. 눈을 빼면 사람이 힘을 못 쓰잖아요. 또 힘을 써도 쓴다 그래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삼손은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그 전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 그 블레셋 사람을 참 죽이고 적을 묶으려고 하나님의 승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힘이 다 사라졌을 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죠.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의 그냥 그 토익과 같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뭐가 되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도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다 밟히어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저는 미국을 살면서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 순복음 계통에 지미 스웨글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TV를 열면은 항상 나와가지고 참 수많은 사람한테 설교하는. 저도 그 사람을 설교를 듣고 처음에 와서 이제 영어가 조금 될 때에 참 임팩을 받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아주 설교를 해도 아주 웅변적으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이 뿅 가게 만드는 사람. 하여튼 천중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다. 근데 지미 스웨글터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7개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엄청난 일이란 것은 그 여러분 톡쇼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요. 그 톡쇼 막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끼끼리 웃고 막 뭐 참 음탕한 이야기 하면서 끼끼고 그 이런 톡쇼 있잖아요. 톡쇼. 가끔 우리가 이제 그때의 그 지미 스웨글터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낄낄낄낄 걸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 사람이 자기가 스텝다운 한다 그러고 자기가 컴패스 한다 그러고 공적인 그 상태에서 자기 와이프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퍼블릭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후에 그러면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길을 가는데 폴리스가 세웠는데 그 안에 그 있는 사람이 지미 스웨글터인데 그 옆에는 어떤 여자들도 같이 있었고 그 여자들이 뭐 성도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사건이 아니까 낄낄대고 톡쇼 같은데 이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상고하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그 맛을 잃어볼 때, 하나님의 힘을 잃어볼 때 우리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듯, 무슨 일을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 사람 장로라며. 예를 들면. 나가서는 그 사람이 목사라며. 목사가 사람을 죽여. 예. 우리는 목사 편이니까 얼마나, 했으면은, 사람을 죽였냐. 그것도 장로인데. 예. 하여튼,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볼 리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면. 예. 마지막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삼손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삼손을 사용하시죠. 예. 머리가 자라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오래전에 삼손의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예. 예.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삼손이 눈을 이렇게 못 보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이끌려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묘사를 잘한 것 같아요. 아이에게 그 기둥에 나를 좀 그 해달라고. 근데 돌 기둥인데 그 하더니 그 막 머리가 이미 자라자 그 돌 기둥이 무너지니까 위에 있는 돌의 건물이 막 쓰러지면서 그 스테디움에 있는 사람이 막 죽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예, 클라이막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삼손이 아까 우리가 이제 16절에 잠깐 봤는데 저 16장의 3절인가요? 4절이구나. 삼손이 소매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게 이제 삼손의 문제였던 거예요. 델릴라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델릴라는 삼손이 돈주머니로 보였는데, 삼손은 왜 델릴라를 사용하는지. 남자들이 눈이 멀면 다 그럴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데릴라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군가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사랑의 대상은 말씀이요.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예.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세상의 명예요, 예. 세상의 아름다움이요, 예. 세상의 지위요, 높음이요, 성공이요. 예.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잘못, 그 사랑의 매력은 있죠. 매력이 있어. 예. 내가 이것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이, 예. 사람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박사만 되면은 우리 동네가 아주 큰 소리를 치리라. 예. 그래서 그 박사가 안 되니까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일인데 어떤 중국 학생이 교수도 쏘고 예. 조교도 쏴버려요. 죽여버렸어요. 중공에서 온 학생. 예. 자기가 이것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네. 삼손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잡아요.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도 사랑의 대상을 예,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면 부정적인 어떤 교훈을 얻을 때 제대로 사랑하고 예,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건 나라를 구하라. 모든 것을 대해준다 그랬죠. 예. 그의 의보다도 예, 이 세상의 것을 떠날 때 다른 것도 다 날아가 버린 거래요. 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은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완전하지 못한 삼손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는데 삼손 개인으로 볼 때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눈빼임과 조롱거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바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